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상을 만들긴 했는데요. 좀 새로 추가된 부분도 있고 이게 워낙 중요한 내용인지라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는 부시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알 수 있는 부분은 미국 국방부에서 제출한 한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1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엄청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군사적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동아시아 연안은 특히 도전적인 지역이 될 수밖에 없고 아시아에서 안정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복잡한 과제가 될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미사일 방어체제의 고도화를 통해 대중견제를 이어나갔고요. 세계 원유 공급망의 통제 강화와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군사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중국에 대한 대응을 별로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때 미국은 중국보다는 중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을 초반에 제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2012년 11월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시진핑은 3월에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취임 연설에서 중국몽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설파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신형 대국관계라는 새로운 대외전략을 공식화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G2 같은 겁니다. 중국이 이제 예전에 맡고 다니던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대등한 국력을 가진 나라다라는 것을 천명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게 이러한 사실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미국은 미쳤냐면서 이걸 받아주지 않았어요.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한테 중국 같은 나라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면전에다가 말한 경우도 있었죠.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국력 소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이 비집고 성장하면서 중국은 본격적으로 미국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신형 대국관계 노선이 가시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을 도전자로 확실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은 중국의 도전으로 인해 부랴부랴 중동에서 점차 발을 빼고 동아시아로 주 무대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 전략이 바로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전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함대 60%를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여 대중 압박을 높이고요. 미국의 해군력을 활용하여 중국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냉전 시절 때 소련에게 진행했던 전략과 똑같고요. 중요한 건 중국의 도전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외 전략의 최우선순위가 중동에서 중국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사실상 적국으로 간주하며 경제 공세를 가시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등 과격한 언행을 일삼으면서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340억 달러 규모, 하나로 48조에 달하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요. 그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게 이릅니다. 이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은 크나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물론 중국도 미국에 대한 보복을 했지만요. 피해 비율을 따지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무역전쟁은 사실상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중국 수입품은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대체할 만한 대체재가 많았거든요.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출품에는 대체재가 없었고요. 그렇다 보니 중국 수출 기업들이 주로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곳은 미국의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니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시작으로 중국에서의 탈출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애플이 탈중국을 한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폭스콘을 비롯해 많은 애플 제조업체들이 탈중국을 하기 시작했고요. 중국에 있는 애플 협력사 200개 중 45곳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전하게 됩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폭스바겐, 삼성전자, 캐논 등 유수의 주요 기업들도 모두 탈중국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죠. 이외에도 미국 형법에 위반되는 사유들을 찾아서 중국 기업들을 하나둘 제재하기 시작하였고요. 트럼프 정부 때부터 중국과 세계 경제 연계를 약화시키려는 정책을 연이어 이어나가며 중국을 구석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한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친중 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더 정교한 방식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활용해 중국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연합포위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은 가치 공유라는 이데올로기를 정책 판단의 최상위 개념으로 정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모아서 중국을 다굴한 겁니다. 이거는 냉전시대 때 자유주의 국가들을 모아서 소련을 다굴한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요. 당장 이 전선에 참여한 나라들만 대강 봐도요.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필리핀, 대만, 인도 등이에요. 이들은 실제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자는 의견을 공유했죠. 이 대중연합전선은 기술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미국 중심의 기술 동맹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당장 쿼드에서 쿼드 기술 네트워크를 출범시켜서 기술 동맹체를 구축하였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반도체를 중심으로 잡고 있냐면요. 중국이 절대적인 대외 의존을 보이고 있는 분야가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최대의 수입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2위가 원유 수입인데 반도체 수입액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외국 기업을 제외하고 순수 중국 업체의 생산을 기준으로 보면 자급률은 5.8%에 불과해서 사실상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현대 사회에서 가진 위상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미국은 이것을 노리고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공
공격하고 있는데요. 중국 IT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공급 중단은 물론이고요. 이번 대중 압박의 특징이 대부분 반도체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칩보를 만들어서 한국, 일본, 대만에게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을 압박하려고요. 당연히도 이런 전략을 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와 생산 우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한국, 일본, 대만밖에 없습니다. 이 4개국을 빼면 전체 점유율이 2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도 군사 및 안보 분야에서도 대중 포위 전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여 대만을 통한 대중 안보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중국이 현재 하나의 중국을 천명하여 대만을 일개 지방정부로 보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것을 무시하고 대만을 국가로 보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계속해서 대만을 방문하고 있고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군 병력을 활용해 대만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미국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도 군사 개입을 하겠다고 표명을 했죠. 또 2022년 6월 말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잠재적 적국으로 지칭하며 유럽 국가들까지 대중 포위 노선에 합류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나토 회의에 참석시켜서 나토의 동아시아 연계구리를 형성시켜버렸죠. 현재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해주는 덕분에 한미연합훈련이 더 강화되고 있고 심지어 해구선 훈련을 매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반중연합전선이 기존 아시아에서 유럽과 아메리카로까지 넓어졌고 중국 압박을 위한 군사 자산이 동북아시아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 포위망이 더 강화된다는 것이죠. 이번 대중 포위망은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형.